자, 결승전으로 향하는 무대. 오늘 그한 자리를 두고 김용호 선수와 서창훈 선수가 격돌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김준태 선수와 허정환 선수와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25대 18. 전반전을 먼저 마감지었던 김용호 선수였고요. 이제 서창훈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공격 펼쳐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만 놓고 보면은 7점 승부거든요. 큰 점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후반전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들었습니다. 직전 이닝 6득점 그리고 행운의 득점까지 함께 하면서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서창훈 선수였습니다. 자, 뒤로 돌리치기 끌어서 직접 가겠죠. 뒤돌리기. 좋습니다. 득점. 됐죠. 강한 스트로크를 구사해봤었던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직접 내지는 뒤로 돌아와서 득점이 될수 있도록 그런 힘 안배를 했죠. 그렇죠. 끌어치기죠. 두꺼운 두께 아주 좋아요. 네. 추격을 시작해보고 있는 서창훈 선수. 스코어 25대 20. 20점 고지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16이닝부터 서창훈 선수가 힘을 내고 있죠. 네. 키스 잘 피해냈고요. 하지만 직감하고 물러나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코스는 괜찮았어요. 조금 두꺼웠기 때문에 큰 각도가 형성이 되면서 수구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네네. 곧바로 직감하고 물러났던 서창훈이고요. 이번엔 김용호 선수의 후반전 첫 번째 공격 확인해 보시죠. 치기 좀 과감하게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공에서는 조금 아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상당히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공이죠. 자, 이번 공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인데. 보실까요? 부드럽게 직접 시도했습니다. 옆돌리기 괜찮죠? 득점. 전혀 무리하지 않고 쓰리쿠션 직접 성공하는 김용호 선수. 상당히 얇은 두께 필요하고요. 네, 좋아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3연속 득점. 서창훈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안정되게 두께 공략도 좋았고요. 얇게 끌어치는 공이죠. 이 공도 성공을 합니다.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인데 상당히 날카로운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치는 자칫 잘못하면은 득점하기 쉽지 않은 배열이었는데 네. 완벽하게 득점. 5점. 5연속 득점.
아, 이 후반전 김용호 선수의 첫 번째 공격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신감을 찾고 있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네, 이번 빗겨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께가 자 각도가 네. 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긴 쪽으로 살짝 벗어나네요. 30대 20 10점 차. 왼쪽으로 옆돌리기 가능하겠죠. 네,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로 회전을 다 살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옆돌리기 득점. 네, 득점. 정확하게 이 목적구를 맞췄던 서창훈 선수였습니다. 네. 단장 맞고 득점. 조금은 까다로운 각도에서의 옆돌리기죠. 일족구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두께죠. 옆돌리기. 네, 처리 잘했습니다.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연속 득점 서창훈. 네, 깔끔한 득점이죠.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창훈 선수의 공이 좀 바짝 붙어있거든요. 네 지금 자신 있는 스트로크 하면 돼요. 두꺼운 두께로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득점. 저런 공에서는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공이에요. 이 경기 초반에 7연속 공타를 기록하면서 약간 주춤했었던 서창훈 선수인데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승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선수, 양 선수가 집중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대 23. 아, 좁은 공간으로 시도를 하나요? 리버스 공격? 네. 네, 좋아요. 득점. 좋습니다. 좁은 공간을 잘 공략했었던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야, 저 좁은 공간으로 보내면서 회전까지 살려내는 서창훈 선수의 득점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공격과 수비를 염두에 둔 그런 선택이었고요. 그렇군요. 빗겨치기. 네, 이 공은 좀 비교적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공인데 네네. 이건 조금은 아쉽네요. 본인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세워치네요. 앞돌리기 왼쪽으로. 천천히 진행되면서 이 공을 네. 맞춰냅니다. 세워치기 네. 득점. 자, 어려운 공도 득점을 시킵니다. 네. 네, 지금 공은 참 의미가 있어요.
옆돌리기. 옆돌리기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신감 있게 빠른 공격을 시도해봤었던 김용호 선수였습니다. 네, 끌어갔죠. 네, 지금도 아하. 이 공은 아쉽네요. 이 공 득점이 됐으면 또 계속 연결 공이 나올 수 있는 공인데. 그렇죠. 확실히 김용호 선수가 포지션 플레이라든지 이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32대 24. 까다로운 배치죠. 리버스 공격 시도합니까? 조금 부드럽게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회전 살아있으면 가능합니다. 좋아 보여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굿샷이네요. 더더군다나 이 적구가 레일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득점 폭이 없었는데 깔끔하게 득점을 합니다. 네, 사실 배치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쉽지 않은 배치였죠. 네. 더 이상 완벽하게 득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남원 전국 당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이다 보니까 많은 팬들도 현장에서 직관을 2층 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탱크샷. 탱크샷. 뒤쪽으로. 아하. 뒤쪽 좁은 공간을 노려봤습니다만은 파고들지 못했죠. 네. 32대 25. 네, 좋아요. 아, 김영호 선수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약간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네,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득점이 됐고요. 아, 그리고 동안의 득점. 아, 저런 부분이 서창우 선수 살짝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분 나쁜 득점이죠. 네. 네. 하지만 경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형태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죠. 너무 열정. 네. 참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4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준태 선수와 허정환 선수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같은 자리에서 지금 이 경기를 직관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 가까운 선후배 사이인 거고. 네네.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구도로만 놓고 보면은 그 준결승 두 번째 경기가 뭐 결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대회전을 돌리지를 못했고요. 자, 9점 차 간격의 김용호 선수와 서창훈 선수입니다. 횡단이죠. 자신 있게 가야 됩니다. 오. 너무
너무 얇게 공략이 됐습니다. 네.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김영호 선수입니다. 자, 서창훈 선수의 공이 또 목적구들이 모두 반대로 몰려 있죠. 네. 조금 의도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경기가 보면은 김영호 선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어요. 네네. 뱅크샷 시도. 야, 이걸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네, 스리뱅크 좀. 아하. 연속 공타 서창훈 선수입니다. 참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상대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에게 좀 쉬운 공이 오지 않아요. 네. 34-25. 자, 그러면서 김영우 선수는 비교적 편한 공을 또 받게 됩니다. 안 놓치죠. 득점. 35-25 다시 10점 차. 네, 오른쪽으로 끌어서 갑니다. 이렇게 뭐 큰 힘 안 들여도 끌릴 수 있는 그런 각도예요. 안. 야, 이게 키스가 빠지면서 득점.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굿샷이죠. 네, 끌지 않고 일적구에다가 타격을 주면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네, 네. 두껍게 공략한 만큼 회전은 끝까지 살아있는 그런 구질을 구사했습니다. 뒤돌리기. 자, 키스. 네. 오. 네. 뒤로 돌려치기에서 오늘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지금은 저렇게 두껍게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얇게 가면서 치는 게 완벽한 공략 방법인데. 네. 이번엔 또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있었던 네. 김영호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서창훈 선수에게는 제법 괜찮은 공이 제공이 됐지 않습니까? 옆돌리기 득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또 뒤돌려치기의 그 득점 실패가 또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네. 앞서 전반전 마감하기 직전에 그 뒤돌리기를 네. 실패하면서 김용호 선수가 서창훈 선수에게 6연속 득점을 허용했었거든요. 네. 행운의 득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너무 길게 갑니다. 오, 점점점 그렇습니다. 네, 굿샷이네요. 네. 네, 완벽한 득점이네요. 이게 살짝 짧지 않을 수 라는 네. 생각도 했었는데 네. 지금 카메라 각도 앵글상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네. 네, 완벽한 득점이었어요. 자,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득점. 자,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36-28. 오, 원뱅크 시도합니다. 아, 두꺼웠네요. 네. 석점 뽑고 물러나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경기 번호 16번 우리 동네 친구에서 수상한 기분
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동거인 만벌 여자 개인전 A조 경기번호 20번 제이마린. 오. 오, 옆돌리기. 아, 이건 큰 실수입니다. 네. 경기 지금 중반부에 김용호 선수가 약간 두께 조절해서 좀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그 일적구가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스러웠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공 상태로 생각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두껍게 가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아, 기스 잘 피해냈어요. 득점 만들어냅니다. 위험했네요. 조금씩 추격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죠. 네. 30점 고지 올라가고 있는 서창훈 2연속 득점입니다. 아, 앞서 그 뒤돌리기의 미스 그리고 지금의 옆돌리기의 미스가 김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참 뼈아플 것 같습니다. 뼈아프죠. 네.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거꾸로 지금 상대 선수에게 뭐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앞서 이제 전반전 마지막에 그 미스에 있어서 김봉수 위원이 오늘 경기에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 지금 이제 서창호 선수가 잘 풀어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가 실수해주면서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 경기에 있어서 제2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껴치기죠. 비껴치기 득점 여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점수 차가 없어요. 아, 그리고 서창훈 선수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요. 지금 의도한 대로 이제는 보내면서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과한 스트로크만 아니면 충분히. 그렇죠. 보죠. 자, 보세요. 이 허용하지 않을 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네, 정말 그 공이 득점됐더라면 또 몇 점으로 이어지면서 도망갈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찬스였거든요. 그 공을 고스란하게 지금 서창호 선수에게 헌납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네. 참 당구가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내가 이거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안쪽으로 옆돌리기. 득점 되죠? 6점. 정말 이 상위 랭커들과 상위 랭커들을 봤을 때 난구도 난구지만 확실히 쉬운 공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좀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난구 물론 어렵죠. 또 치면은 희열도 느끼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공을 그 기회를 살려서 득점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 또 하나의 분수령 기점을 내주고 만 김용호 선수입니다. 자, 비켜치기인데 이제는 네. 이제는 관리 들어가죠. 그렇죠. 네. 두 점까지 쫓아온 서창훈 선수입니다. 이제는 주도권을 서창훈 선수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이제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득점과 그리고 조금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수비를 병행을 해가면서 경기를 운영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수비해라. 나는 공격을 할 테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어려운 공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네. 이런 모습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구를 잘 풀어 나오는 김용호 선수입니다만 네. 한 번씩 나오는 그 뼈 아픈 실수가 본인에게 네. 좀 큰 실수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쯤 아 편한 경기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뒤로 돌려치기죠. 짧게 가야 되는 거. 뒤돌리기. 자 이제 직접 네, 돌아 나오면서. 맞지 않았어요. 네, 저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짧은 쪽으로 아예 최초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 뒤에서도 득점을 하지 못했던 김용호 선수입니다. 네, 워낙 깊이 들어갔죠. 뱅크샷 조준. 3뱅크 아, 아하. 기뻤죠? 물론 지금 공타로 물러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만 벌써 석점차까지 따라붙었고요. 이제 정말 누가 하나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는 큰 실수 한 방이면 경기는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양 선수가 똑같은 처지죠. 다시 달아나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야, 이거 끌렸어요. 네. 아쉽네요. 후반에 들어서 계속 김용호 선수의 아쉬운 장면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빗나가고 말았던 김용호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38대 34 넉점차. 여기서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빗겨치기 짧은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도 기울기가 조금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공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빨간 공을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가 사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수구가 레일에 붙어서 안 되고요. 그러면은 선택은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앞돌리기 짧게가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김보수 위원 얘기했던 대로 그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밖에 없어요. 자! 아하! 야, 살짝 벗어납니다. 네. 네, 상당히 출발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두께가 부족했나 봐요. 거의 득점 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김용호 선수는 절호의 찬스를 다시 맞이합니다. 네네. 네, 거의 뭐 갈 곳이 없죠. 득점. 자, 이 공은 한 점으로 끝나지 않을 그런 분위기입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좀 위험합니다.
네, 득점됩니다. 야, 약간 운까지 따라주면서 득점. 40점 고지 올라서고 있는 김영호. 예, 지금 두께 공략이 상당히 불안스럽게 됐어요. 네네. 자, 1차, 2차 키스까지 있고. 오. 예, 저거는 약간 운이 작용을 했다. 김영호 선수도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요. 네, 짧은 공간. 야, 부족한가요? 오, 자, 됐어요. 됐습니다. 네, 득점됩니다. 3연속 득점. 네, 가장 득점 확률 높은 코스입니다. 41-34. 지금 공 배열도 괜찮습니다. 1족구만 잘 처리만 해주면 돼요. 오, 하얀 공을 치나요? 안 되죠. 어, 정말 의외의 선택이네요. 아, 지금 앞에 있는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오, 어, 뒤에 있는 하얀 공을 선택을 합니다. 아, 지금 빨간 공이 살짝 스티시 맞고 지나갔어요. 네네. 41-34. 7점 차. 지금 뭐 타임아웃이 3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순간에는, 중요한 순간에는 충분히 여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현명합니다. 서창훈 선수가 두 번의 타임아웃을 활용했고 김영호 선수는 아직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활용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조금 껄끄럼. 지금 현재 점수는 아주 중요한 점수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한 순간의 결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제 많은 팬들도 이제 현장 직관을 하면서 어떤 선수가 결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죠. 득점. 아무래도 그리고 김용호 선수도 이런 식으로 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라는 것도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많지는 않죠. 네. 조금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의 긴장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장점으로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좀 과감하게 쳐야 돼요. 그렇죠. 자, 이 공 득점하게 되면은 정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득점입니다. 좋습니다. 득점. 경기 후반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선수가 3연속 득점 이어나갑니다. 중요한 득점이죠. 네. 3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김용호 선수고요. 자, 옆돌리기 짧게, 1적구 두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43-34. 네.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공의 각도가 조금씩 짧은 쪽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스죠. 네, 찬스. 자, 빨간 공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전 말이죠. 이런 공을 조금 아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 족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 코너에 박혀있는 빨간 공을 꺼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네네. 너무 얌전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어려운 공이 되고 말았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이게 천천히 득점. 아, 다행입니다. 자, 어려운 공 해결 잘했죠. 네. 네. 이제 이 공이 중요합니다. 이 공 득점하게 되면은 정말 분위기 완전 바꿀 수 있어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3연속 득점. 아, 중요했던 득점을 잘 만들어내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점점 경기는 재밌어집니다. 네. 아, 이제 강하게 칠 필요 있어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뒤돌리기. 그렇죠. 득점. 추격의 불씨를 당겨보고 있는 서창훈입니다. 4연속 득점. 43대 38. 여기서 서창훈 선수의 선택은 이거를 빨간 공을 선택을 않습니다. 이거 키스나면 안 돼요. 잘 피해냈고요. 하지만 네, 지금 의도적으로 본디 빨간 공을 앞돌리기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공인데 지금 수비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가 만약에 여기서 키스가 났더라면 오히려 더 독이 될 뻔했어요. 네네. 지금 상황이 살얼음을 걷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능력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경기 후반부다 보니까 서창훈 선수 입장에서도 수비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두 번의 기회가 돌아오면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렇죠. 뱅크샷 시도. 우선 디펜스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짧죠? 아, 네. 네. 이번에도 타임아웃을 또 활용하지 않았던 김영호 선수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서창훈 선수는 다시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이죠.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끌어서 가면 돼요. 네, 옆돌리기 직접 그리고 짧게 모두 가능한 그런 배치인데 아마 짧게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짧게 가야 되는데 아하. 너무 끌렸습니다. 네. 코너까지만 보내주면은 자연스러운 궤적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공인데 직감하고 물러나는 김영호 네, 선수입니다. 다소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사실 정상적인 컨디션이고 몸 상태이면 저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사가 되고 한눈에 들어오는 공들인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주 얇게 돌려야 되죠. 자, 여기서 힘이 빠지게 되면은 벗어납니다. 네. 네, 이런 공들의 이제 힘 조절인 거죠. 조금만 더 탄력 있게 보내면은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말이죠. 네, 지금은 조금 아꼈어요. 아, 마지막에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자, 뱅크샷 조준해 보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아하. 네, 지금 후반부의 각도가 조금씩 짧아지는 거에 대한 대처가 양 선수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43-38. 2연속 공타의 서창훈과 김영호 선수입니다. 자, 이것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조금만 부드러웠으면은 되는 공인데 참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양 선수가. 네. 아마 지금 긴장감이 참 양 선수가 극도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편한 상태에서 치면 김영호 선수라든지 서창훈 선수라든지 모두 다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럼요. 아무래도 후반부다 보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 이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도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김영호 선수도 이 공격에 대해서 또 사인을 보내줬었습니다. 네. 아, 공간이 조금 좁긴 합니다만은 원뱅크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저 공간이 조금 좁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저런 공들이 자연스러운 각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원뱅크. 빗겨치기. 득점이 됩니다. 됐습니다. 저는 순간 원뱅크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빗겨치기 정확하게 득점 만들어내죠. 40점을 채운 서창훈 선수입니다. 어느새 간격은 석점 차. 네. 서창훈 선수 역시 저력이 있네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순간. 안 놓치나요? 오. 그런 와중에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이거 실수합니다. 네. 조금 타격이 들어갔나요? 가장 부드럽게 내려보내면 되는데. 자,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양 선수가. 자, 일단 2득점으로 2연속 공타를 끊어낸 서창훈이고요. 김영호 선수는 3연속 공타에 빠져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 가죠. 네. 빗겨치기. 득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이었는데 지금은 원투에서 많이 각도가 형성이 돼주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4연속 공타. 7점을 남겨두고 4연속 공타입니다. 다시 반격하는 서창훈. 옆돌리기. 득점. 어느새 간격은 2점 차입니다. 네, 많이 끌어줘야 돼요. 조금 얇은 두께에서. 뒤돌리기. 득점. 네. 지금 뒤로 돌려치기 쉽지 않은 뒤로 돌려치기였는데 해결 잘했네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속 득점. 한 점 차. 네, 뒤 돌려치기 지금도 중요한 공이에요. 정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참 마음 같지 않습니다.
저거는 약간 탄력을 줘서 일적구를 완벽하게 보내야 돼요. 아, 그렇지 네. 않으면 수구가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얇게 살짝 끌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공 선택입니다. 큰 아쉬움이 남는 서창훈 네. 선수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가져가 버렸어요. 네. 자, 기회를 살립니까? 이게 코너로 아, 돌리지를 못했어요. 5연속 공타. 자, 흐름을 내주고 있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김용호 선수가 연속 공타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네. 43점을 채우고 5연속 공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경기를 풀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자, 뱅크샷. 아하. 정확하게 그 사이를 갈랐습니다. 자, 지금도 김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기회죠. 그렇죠. 기회가 왔을 때는 살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네. 자, 뒤로 돌려치기 짧게 갈 건데 두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께.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아, 안타깝네요. 지금 저렇게 빗각에 있을 때는 생각보다 수구를 탄력적으로 보내면서 두께를 조금 얇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평범하게 밋밋하게 가는 바람에 저런 거는 아마 경험상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자, 마음같이 몸이 지금 따라주질 않고 있네요. 네. 자, 그럼 약간의 이물질이 있으면서 문기철 주심에게 공을 좀 닦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창훈 선수가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스코어 43대 42, 한 점 차. 정말 이렇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공을 닦는 저 시간 속에서도 두 선수가 느끼는 긴장감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오히려 이런 때 말이죠. 이렇게 많은 생각보다는 그냥 공허한 그 기분으로 비울 필요도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옆돌리기도 가능하고요.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 옆돌리기를 갈 것 같은데 오, 지금 서창훈 선수의 선택은 더블 쿠션 갑니다. 이게 맞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나와 있는 옆돌리기는 시도를 하게 되면은 득점이 되면은 계속해서 타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의 포지션이었거든요. 네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2연속 공타의 서창훈이고 김용호 선수도 현재 6연속 공타입니다. 자, 뱅크샷 시도합니다. 빨간 공을 선택을 했고요. 뱅크샷. 자, 역회전 되돌아오는 공. 조준. 네, 잘 들어갔어요. 오! 자, 회전을 지금 두꺼워도 회전이 끝까지 살아주면은 참 득점 확률이 높은 공인데. 네. 아, 회전이 1, 2, 3에서 풀리면서 벗어납니다. 회전을 다 살려주질 못했나요? 예, 회전이 많이 풀렸어요. 자, 이게 또 맞지 않으면서 예, 지금 공 형태에서는 회전을 맥스로 살려주는 게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대회전. 네, 중요한 득점. 야, 이 득점은 정말 큽니다. 경기 균형을 맞추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1점으로 끝나는 득점이 아니에요. 네. 역전까지 노려보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코너 쪽으로. 네, 득점. 조금은 불안했습니다만. 네. 자, 득점됐죠. 맞고 나서 서창훈 선수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과론 쪽으로는 지금 얇게 맞으면서 왼쪽으로 빠져주는 게 오히려 다음 공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결국 서창훈 선수가 본인의 리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뒤돌리기. 타격을 줘야 되는데. 피해냈고 득점. 자, 행운의 득점. 거의 키스 타이밍이었거든요. 자, 보실까요? 자, 원투 쓰리 이후에 여기서 많이 나는 키스 타이밍이었어요. 자, 깜짝 놀라죠. 본인도 네,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요. 저거는 행운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3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5점 남겨두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저런 형태에서 아마 우리 그 클럽에서 많은 동호인 분들도 기본 공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키스 나는 그런 형태의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네. 뱅크샷. 아, 자, 이거는 뭐 괜찮아요. 네. 3연속 득점을 통해서 리드를 가져왔고 역전까지 성공한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지금 거의 뱅크샷을 시도하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비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넉넉하게 많이 끌어줘야 됩니다. 너무 끌었나요? 네, 너무 끌었어요. 네. 자, 이게 키스가 오. 또 밀어주는 상황이 나오면은 너무 끌렸죠? 네. 네, 짧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크게 작용을 한 나머지 조금 힘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호 선수가 8이닝 연속 공타로 흐름을 완전히 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김용호 선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자, 그러면서 최곡 서창훈 선수는 점수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득점. 이렇게 역전까지 성공을 하면서 자, 분위기는 서창훈 선수의 분위기죠. 그렇죠. 46-43. 뒤돌리기. 네. 득점. 포지션 플레이 이어갑니다. 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이닝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석점 남겨두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공을 피. 아하. 이거는 선택이 조금 우아한 선택이죠. 그렇습니까? 저거는 예, 원뱅크 걸어치는 공은요. 물론 키스만 빠지면은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공이긴 해요. 네네. 하지만은 뭐 앞돌리기 짧게도 있었고 반대편 공을 치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서창훈 선수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자, 키스 피해내면서. 자, 득점 오랜만에 득점이네요. 이렇게 길었던 공타 헤드패스 탈출 8연속 공타를 끊어내는 김용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끝까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지금도 두꺼웠어요. 아. 네. 야, 정말 이 두께만 피하면 되거든요. 네네. 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용호 선수가 지금 자 긴장도가 많이 높다. 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께면은 약간 밀리면서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득점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공 포지션도 되질 않고요. 네, 지금 굳어 있습니다. 긴장을 좀 풀 필요가 있어 보이는 김용호 선수와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여유가 성장차.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자신 있게 쳐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득점. 나머지 두 점. 48대 44. 네, 지금 공은 노란 공을 선택을 해서 옆돌리기 왼쪽으로 옆돌리기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는 될 것 같아요. 타임아웃. 네, 한 번의 타임아웃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할 때는 공격 일변도로 가는 거예요. 네. 네,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타임아웃 사용 잘했고요. 자, 매치 포인트. 네, 이번에는 과감했네요. 보통은 노란 공을 선택을 해야만이 만약에 득점 실패하더라도 상대의 수구를 반대편으로 올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49대 44 이제 매치포인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횡단이죠. 직접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으로 가는 횡단이 필요한 그런 공의 배치이고요.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못합니다. 네. 한 점 남겨두고 물러나게 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김영호 선수 이제 남은 점수는 6점인데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그렇죠. 오, 이거 직접, 네. 네, 직접 맞았어요. 자, 느린 그림 나오죠? 아, 네. 네. 마지막에 당구샷을 맞지 않았군요. 네, 직접 맞았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 맞이하게 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네. 저런 형태의 공이 클럽에서는 정말 CCBB가 많이 걸리는 공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만약에 동시에 맞았다 하더라도 공격자가 완벽한 그 공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면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렇게 서창훈 선수가 김용호 선수를 제압하고 오랜만에 결승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네. 아, 김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 잡은 경기를 후반에 현저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서창훈 선수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아, 조금 피로도가 쌓였을까요? 그러니까 서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김용호 선수의 마지막 8연속 공타가 상당히 본인에게 좀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고요. 네. 그 양 선수가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너무 치명적인 실수들을 서로 양 선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후반에 힘을 내줬던 서창훈 선수의 경기로 마감이 됩니다. 네. 자, 최종 스코어는 50대 44. 서창훈 선수가 장기전 끝에 김영호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서창훈 선수는 또 김준태 선수와 허정환 선수의 승자를 만나게 되겠군요. 네. 아무튼 결승 진출은 했고요. 서창훈 네. 선수 정말 힘든 경기 했죠. 그렇습니다. 네. 37이닝 동안 진행하면서 에버리지 1.4대 그리고 최고 하이런은 6점을 기록했었던 서창훈 선수가 김용호 선수를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